기부금 전달 행사가 이제 처음 시행을 하는데요. 가장 의미 있는 곳이 어딜까 고민하다가 한국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를 선택을 했고 또 기꺼이 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이 시작이면 앞으로 좀 더 큰 의미의 발전이 성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기념 촬영.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저희 같은 단체를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커피데이 기념일에 이 좋은 장소에서 우리 김명석 회장님과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희 협회는 55년 됐습니다. 설립일이. 그렇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분들이 조금 열악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한국커피협회와 우리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모든 걸 바쳐서 열심히 함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